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제가 지금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시민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서툴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기에서도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서도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에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전국 최초 2차 상수도 요금 특별 감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0억 규모의 소상공인 행복 지원 자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력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6개 분야의 사각지대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발굴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안양형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양형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학생통학버스,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민간 가정어린이집, 안양시 거주 예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으로 약 4,300명이 해당됩니다. 지급금액은 각 분야별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3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이므로 대상자께서는 잊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특별하게 우리 안양시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양형 생활안전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경제방역의 기반이 되어 소중한 시민의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